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자 오늘 12월 2일 목요일 우리 유명관 연구원과 예. 함께 또 퀀트 전략으로 한번 오늘 저녁 시간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증권의 유명관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팬이 참 많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팬이에요. 네. 네. 아 유명관 연구원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 우루사가 생각납니다. 간도 그렇고 간이 아, 좋아지는 그 우루사. 네. 거기서 나온 이제 신간 아, 때문이죠. 비슷하신, 예. 네. 유명관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네. 예. 아 우리 유명관 연구원님 참 사랑스러운 우리 유명관 연구원님.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아,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쪽으로 좀 짚어주십니까? 네, 저도 이제 뭐 다른 애널리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연간 전망 자료를 내는데요. 예. 이제 퀀트 관점에서 내년 시장을 바라보는 자료를 이번 주 화요일 날 발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뭐 네, 내년도 어떤 뭐 스타일이 좋을지, 네. 어떤 종목들이 좋을지에 대해서 내년도예요, 아니면 12월이에요? 12월은 아니고요. 2022년. 2022년. 네. 아,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럼 미국. 그래서 12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 전망이라는 점은 네. 좀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사면 돼요, 그러면? 뭐, 네 그런 관점으로. 아, 내년 1월 1일 이렇게 살 것 같으면 12월 말부터 이렇게 살게요. 아니, 12월 달은 좀 주식시장 자체가 네. 좀 어제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네. 색깔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좀 변했잖아요. 네. 성장주들이 주춤하고 일단 뭐 대형 주주들이 주가가 좋은데. 매년 저는 12월 달에는 뭐 저희들은 루저가 좋은 월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루저가 좋은 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 달까지 주가가 안 좋았었던 네. 많이 눌려 있었던 기업들이 네. 12월 달에 조금 아웃퍼폼하는 경향이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주도주였던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나 네. 뭐 게임주들 하반기에 주도주였잖아요. 뭐 12월 달에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아.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네, 그 정프로한테 오히려 좋은 달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배당하고도 좀 관련이 그쵸? 있을 가능성이 네. 높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전통주들이 네. 네. 주가가 빠지면은 이제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니까요. 굉장히 뭐 12월 달에 지금 나오는 색깔 변화들은 뭐 저는 전망에도 다뤘지만 내년에도 뭐 어제 오늘과 같은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어쨌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 계속 성장주에 집중을 하자라는 자료를 좀 작성을 이번에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전망 자료를 제가 낼 때 항상 뭐 성장주 중에서는 이거 사세요. 뭐 가치주 내에서는 이거 사세요라는 좀 자료를 한 2년 동안 그렇게 발간을 해왔습니다.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시장은 조금 더 성장주에 저희가 포커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결론을 좀 냈고요. 어, 네, 그래서 내년엔 다시 성장주다 이거죠. 네, 올해도 아, 올해 사실 성장주 미국은 명백히 성장주가 좋았지만 한국은 뭐 상반기에는 가치주가 좀 아웃퍼폼했고 네. 하반기에는 좀 성장주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저는 성장주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는 자료. 성장주가 그렇죠.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도 네. 귀결되겠네요. 어 지수 전체적으로는 사실 저는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네. 지수는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네, 않으시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퀀트 입장에서 네. 바라볼 수 있는 데이터가 어쨌든 기업 실적 데이터니까요. 그 부분도 오늘 뭐 PPT 자료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를 이번에 연간 전망 제목을 돈 버는 성장주 시대라고 좀 지었습니다. 네. 돈 버는 성장주 시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예요. 네, 테슬라가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는 성장주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장주를 하면 내가 돈을 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네. 저희가 항상 성장주를 투자할 때 걱정을 하는 부분이 네. 과연 이 성장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좀 질문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성장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를 돈 버는 성장주 시대라고 좀 이번에 지어봤어요. 네, 좋습니다. 돈 버는 성장주 시대. 네, 그래서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네. 네. 그 뭐 사실 요약이라 그래서 제가 중요한 PPT만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실제로 뭐 저희 회사 홈페이지나 뭐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데요, 풀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제가 뭐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중요할 수 있는 부분만 한번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망 자료는 세 개의 파트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뭐 다시 만나게 될 저성장 국면이라고 좀 지어봤고요. 예. 네.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기업 실적이나 뭐 경제 성장률이나 올해는 굉장히 높은 예. 레벨을 유지했잖아요. 근데 내년도에 가서는 다시 한번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율이 조금 둔화되는 국면을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성장이 희소해지는 국면을 맞이하기 때문에 뭐 성장주가 사실 유리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에는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사자라는 논리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이유를 한번 들어 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생소한 용어이실 것 같은데요. 듀레이션을 활용한 성장주 투자 전략이라는 좀 타이틀로 좀 뭐 금리를 많이 걱정하세요. 성장주 투자자 분들께서는 네. 금리가 올랐을 때 사실 성장주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듀레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듀레이션. 네. 네, 듀레이션 또 정프로가 굉장히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아, 네. 채권에 나오는다는데. 네, 맞습니다. 예, 예. 뭐 어떤 기간 뭐냐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만 그렇죠. 얘기할 수는 없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금리가 이제 오르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빠지게 되는데 그 정도를 듀레이션이라고 정도 표현을, 정도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식도 네. 듀레이션의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개념 도입해야죠. 네, 그래서 저 이번에 하겠습니다. 네, 한번 도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도입한 건 아니고요. 대가들이 이미 다 계산을 해둔 부분을 네. 한국 시장에 맞춰서 한번 계산을 제가 네. 다시 해본 부분이니까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저는 같습니다. 저는 항상 건전지도 듀라셀만 씁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이 정막은 어떻게 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네.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다시 만나게 될 저성장 국면. 네. 그래서 차트를 왼쪽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요. 네. 사실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전 세계 GDP 성장률도 높지 않았고요.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도 높지 않았었던 국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네. 이제 갑자기 이제 V자로 올라가는 국면이 올해 2021년도였고요. 네. 내년부터는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나 뭐 글로벌 GDP 성장률도 둔화가 되는 국면을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라 그래서 뭐 경기에 뭐 선행하는 지표들을 모아놓은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속적으로 16개월 연속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크로단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성장률도 둔화되고 사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뭐 순이익, 한국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을 제가 왼쪽에 6.8% 늘어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6.8%는 올해 이제 네이버가 한 15조 원 일회성 이익을 벌어둔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2021년 대비해서 2022년도의 순이익 증가율은 한 6.8% 정도로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기업들의 이익이 하향 조정된다라고 지금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감안했을 때에는 사실 이 6.8%도 달성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국면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요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요 차트. 좀 복잡해 보이게 제가 작성을 했지만 네. 조금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금리는 작년 9월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 9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금리가 올랐지만 주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성장주들의 주가 퍼포먼스도 좋았었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뭐 레벨업이 되는 구간이었었는데 네. 사실 금리가 오르는 사이클에서 PER이 굉장히 빠르게 낮아질 수는 있었지만 이게 저희가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계산할 때 금리뿐만 아니라 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항상 그쵸.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을 좀 유지할 수 있었던 국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3월에 기억을 해보시면은 미국 금리가 갑자기 1.7%까지 튀었을 때 시장 전체적으로 세게 조정이 나왔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1월까지 굉장히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을 방어를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에 이제 금리가 밸류에이션에 예민했었던 국면이 올해 3월이었고요. 근데 지금 2021년 11월 달 기준에 미국 10년 금리가 1.5%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이 레벨에서는 이제 시장이 주는 충격이 저는 굉장히 둔화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요 0에서 1 사이는 굉장히 가파르게 PER이 변하잖아요.
근데 이 빨간색 전부터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국면에서는 둔화되네요. PR이 굉장히 둔화됩니다. 네. 이게 만약에 직선이라면은 뭐 올해 3월이나 지금 11월이나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똑같을 테지만 이 곡선 이제 휘어 있다라는 게 조금 이번 뭐 금리 레벨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뭐 테이퍼링을 하거나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뭐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조금 말이 빨라지는 것 같아서 일단 성장주 투자자들은 네. 언제나 금리를 걱정을 하십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가치주가 좋은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걱정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올해 3월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예민한 국면은 지나갔다라는 네. 게 이 챕터 1에 좀 다시 만나게 될 뭐 저성장 뭐 국면이라는 숫자도 좀 어렵기도 하고 아, 뭐 네, 그렇긴 한데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1%에서 금리 1에서 2 올라갈 때는 굉장히 그 성장주들이 받는 영향이 되는 게 크지만 네. 한 5에서 6 갈 때는 1에서 2 갈 때랑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그러니까 좀 적게 네. 영향이 간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Y는 34.719 2분의 2에 0.-289X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거 뭐예요? 이거 엑셀에 나온 자동으로 나오는 거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엑셀에 아, 자동으로 나오는 부분이 처음 때문에. 봤어요, 전 이런 거는 이제 인문계시죠? 네. 전 인문계죠.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네. 야. 조금 최대한 한번 쉽게 네. 다음부터 인문계분들 네, 다음 페이지부터는 더 쉽게 한번 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좀 올라갈수록 그 민감도는 좀 떨어진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금리 변화에 민감한 국면은 지나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 요인보다는 실제적으로 기업 실적 둔화 증가율 둔화가 저는 조금 더 뭐 리스크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내년 시장에서 뭐 7페이지 한번 차트 한번 봐주시면요. 네,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도 이제 금리가 오르면 가치주가 좋다라는 거는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네, 이거는 단기 금리랑 장기 금리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2년치 그리고 10년치. 맞습니다. 네. 이 지표가 오를 때 가치주가 사실 아웃퍼폼하는 경우가 많아요. 금리차가 그러니까, 벌어질 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가운데 그림 한번 봐주시면요.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가치주가 올해 상반기에 사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 여름부터 이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매일 뭐 금리가 올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단기 금리랑 장기 금리의 이 비교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뭐 지금 레벨보다 높아지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치주보다는 뭐 성장주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타이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금리 상승이 뭐 성장주에 불리하다는 논리가 있지만 제가 앞에서 굉장히 둔감해졌다 그 민감도가 두 번째는 금리보다는 장단기 금리 차를 고려했을 때에는 성장주가 더 유리한 오히려 환경이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이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미국 기업들의 뭐 실적 추정치랑 내년도에 미국 기업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요 20% 이상 EPS 그로스가 나오는 기업들의 비중을 좀 적어놓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갔을 때 이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이 미국 시장 내에서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막 50%씩 늘어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익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는 국면을 맞이했기 때문에 근데 내년도에 가서는 제가 다시 만나길 저성장 국면이라는 표현이 경기뿐만이 아니라 기업 실적에도 해당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점점 희소한 쪽에 항상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이라는 부분이고요. 결국 성장주에 좀 유리한 환경이다라는 게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한국 시장의 데이터입니다. 올해 하반기의 주가 상승률, 네 공교롭게도 지난주 금요일까지만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오늘의 시장과는 굉장히 다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막대 그래프가 지금 높잖아요. 네. 이게 하반기 주가 상승률이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이 종목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이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섹터 구분 없이 뭐 스타일 구분 없이 단순히 2022년도에 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기업들의 성과가 하반기에 좋았습니다. 조금 안 좋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포스코가
이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10월까지 계속 상향 조정됐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주가는 7월 한 중순부터 계속 내렸죠. 네. 왜냐하면은 포스코는 내년도에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추정치가 올라가더라도 이익 증가율 자체가 안 나오는 기업들한테는 투자자들이 매력을 전혀 못 느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실제로 한국 증시에서는 먼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이익 모멘텀이 8월달부터 꺾였고요. 미국은 여전히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이 사실 이 성장 둔화를 먼저 맞이했기 때문에 이 성장주들의 주가 차별화가 먼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내년까지도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 네. 그러니까 뭐 BBIG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네 가지 테마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미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코스피 시장 내에서 반도체 비중을 상회하기 시작했어요. 이 네 가지 섹터를 합치게 되면. 근데 이 섹터의 비중을 올라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요. 작년 여름에도 한번 넘어가 했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부분은 오른쪽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BBIG 테마의 코스피 내에서 차지하는 순이익 비중이 작년에는 3.2%밖에 안 됐지만 올해에는 6.5%로 두 배 정도 늘게 됩니다. 이게 자동차랑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 자동차보다 이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 네 가지 산업의 순이익 비중이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올라갔다라는 부분인 거죠. 성장도 하지만 돈도 벌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BBIG 테마가 돈을 버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네. 이게 사실 마지막 부분인 듀레이션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돈을 번다라는 거를 조금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 성장주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요. 금리가 올라도 굉장히 방어력이 높아집니다. 네,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이 테마형 ETF 시장에 대해서도 아마 좀 나왔을 것, 뭐 좀 내용이 나왔었는데. 네. 근데 이 BBIG의 네. 순이익 비중 상승 있잖아요. 네. 요걸 이제 BBIG는 네. 예를 들면 전통의 무슨 저 뭐 매출이 많은 뭐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21년 뭐 하반기, 22년 상반기, 22년 하반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매출을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계산한 게 가능한 것 같은데 네. 특히 BBIG에 있는 뭐 게임, 네. 뭐 바이오 이런 데들은 그 매출을 추정한다거나 이익을 추정하는 게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이전까지 네. 왔던 거에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좀 얹어보는 것 이상의 뭐가 좀 가능하기도 하나요? 제 생각에는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국영제 기업들의 이익 추정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아마 매출원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네. 이 매출원가를 추정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네.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고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사실 매번 쇼크가 나는 이유 자체가 그 비중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매출 원가에 대한 비중, 뭐 원재료나 뭐 이런 물건을 사는 비용들. 근데 BBIG 테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출 원가 비중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출액과 사실 마진만 알고 있다면은 실적 추정은 훨씬 더 편한 좀 섹터인 거죠. 그런데 매출액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게임이 예를 들어 뭐 내년 말에 뭐 NC가 뭘 낸다 아니면 뭐 저 카카오 게임즈가 뭐 무슨 게임 대작 낸다고 하지만 그 매출이라는 게 매우 예측 불가능한 그러니까 영화 뭐 하나 개봉할 때 난 300만을 예측할 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300만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혹시 네. 네. 과거에 이제 게임들이 출시됐을 때 네네네. 뭐 숫자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추정을 그쵸.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잘 맞을지가 걱정된다 이겁니다. 네. 정 프로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네. 네.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전방 산업이 조금 뚫려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네, 산업 데이터들도 많이 있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월별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뭐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숫자를 수정하기에는 훨씬 더 편한 섹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네. 뭐
뭐 흔히 말하는 기술 이전 계약을 하는 바이오는 코스닥에 많이 있고요. 코스피에는 실제로 뭐 시밀러 같은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 추정,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를 네네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뭐 테마형 ETF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두 번째 줄만 봐주시면요. 올해 이 테마형 ETF의 국내 주식시장의 AUM이 1.5조 원밖에 안 됐다가요. 지금 9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6배가 증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조금 붐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올해가 사실 정말 이 크게 성장한 해였습니다. 네네. 이 테마형 ETF라는 거는 사실 정확하게 규정을 하면은 패시브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매니저의 재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 테마형 ETF라는 거는 성장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내년도 시장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메타버스 테마가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랐었던 이유가 네. 뭐 당연히 그 기업의 성장성이 부각됐었던 점도 있겠지만 이 테마형 ETF들이 있지 않았더라면 네. 네, 쉽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 메타버스 ETF가 총 4개인데 10월 13일에 한 760억 원 정도의 AUM이었다가요. 지금 1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까지 올라왔습니다. AUM이라는 건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의 돈? 자산. 총자산.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성장주 수급에 굉장히 저는 긍정적 요인이라다.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매매를 하실 때 이 ETF가 커가는 걸 봐도 네. 그 안에 어떤 종목이 있는 걸 보셔도 아. 매매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네, 맞습니다. ETF 내에 어떤 종목들이 그렇죠. 구성되어 있는지. 처음에 저런 거 있었을 때 유행한다고 보면 그 안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다 알면 결국 그 안으로 계속 들어오면 그 기업들만 시총이 커지거든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면 굉장히 매매를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어요. ETF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일단 한국 시장 내에서는 네. 일단 벤치마크라는 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네. 저희가 뭐 저희는 증권사니까요. 뭐 운용사에서 ETF를 막 발행하기에는 또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심각한 질문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프로 ETF를 만든다. 네. 그렇게는 안 돼요?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누가 사줘야 사실은 뭐 돈이 많이 이렇게 커져가는 건데요. 지금 우리 내 뒤에 지금 시청자 네.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이게 사실 ETF라는 게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네네. 은행하고도 사실 많은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그쵸? 또 있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ETF를 만든다라는 건 조금 근데 냄은 엄청 그 ETF에도 저기 그 뭐 쇼 치는 거 있죠? 아 그런 거 없나? 인버스라고 ETF는? 있어요. 네, 인버스. 예. 네. 그런 거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나중에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네, 정프로 ETF가 나오면. 그래서 뭐 이 네. 부분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상장 주식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이 ETF 시장이 커가는 거는 어쨌든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가장 큰 뭐 하나의 금융 상품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한번 얘기를 한번 종합을 해보면. 네네.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는 국면을 맞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한테 저희가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와 다르게 성장주들이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게 큰 트렌드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테마형 ETF 시장이 커지는 부분은 분명히 성장주에 유리한 수급 환경을 만들어 줄 거다라는 게 지금까지 제가 엄청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아마 이제 챕터 2에 대한 부분입니다. 챕터 2. 네. 자, 이제 챕터 3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오늘 좀 이게 전망자라다 보니까 네? 좀 자료가 좀 길어 가지고 평소보다 좀 말도 빠르고 네. 좀 잘하고 계세요, 지금. 네. 그래서 리스크 요인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리스크 요인 예, 예. 아 중요하죠. 제가 앞서서 금리는 사실 리스크 요인이 되기에는 지금 굉장히 둔감해졌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마 지난번 제가 3% 나왔을 때 썼던 내용을 그대로 업데이트만 해온 내용인데 네? 이 지금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9.23%거든요. 지난번에 아마 9.3% 조금 넘는 수준이었을 거예요. 내년 추정치가? 네. 그러니까 매출 그로스가 내년도에 한 8%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기업들의 마진은 올해랑 비슷합니다. 네, 이미 하향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마
그때 정프로님이 계셨으려나? 이 마진이 9%라는 게 절대적인 레벨이 낮기 때문에 1%포인트만 하락해도 이익에 절대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한 20조 원 정도 이제 하락한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저요? 네. 아니 저는 무조건 기억 못해요. 아 알겠습니다. 예, 저랑 하셨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네. 저랑 했던 거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예. 그래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 변화에 따른 실적 변동성 확대가 네. 저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근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 지금 PPT의 오른쪽 차트를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기업들의 매출 원가율이라 그래서 기업들의 매출액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매출 원가에 대한 비중인데요.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한 78.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상품 가격은 검정색 선은 올랐는데 매출 원가율은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이 상반기에는 기업들의 매출 그로스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네? 매출 원가가 늘어도 괜찮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 내년에 가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한국 기업들한테는 특히 있을 거다라는 게 사실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진 하락을 굉장히 조금 가장 걱정을 좀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자재가 지금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 네. 하더라도 원자재가 떨어지면 매출 원가는 줄겠지만 네. 기업들의 매출액이 줄어든다라는 포인트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매출액도 줄 수도 있네요. 네, 항상 이 갭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네. 매출 원가가 늘어도 매출액이 그것보다 더 많이 늘면 기업들의 마진이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 내년 시장에는 그 부분은 쉽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원자재들의 가격이 막 출렁거리는 게 더 좋겠네요. 왜냐하면 비싼 것처럼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 쌀 때 잘 사면 그 갭이 좀 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들 그거 못 삽니다. 그렇게. 네. 아, 그렇게 못 사요? 예. 기업들도 네. 나름대로 그 기업들이 이제 향후에 자기 원자재 가격 어떻게 분석하는 거 보면 네. 마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 예, 기업들도 예, 예. 못 해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사실 기업들이 못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하기 어려운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뭐 유가 잘 올라가다가 뭐 그렇죠. 갑자기 증산하면 폭락하잖아요. 누가 알겠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 지난달에 제 자료에 비용 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딱 결론이 그 부분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매출 원가율의 변동성만으로도 네. 이 기업이 이 매출 원가를 잘 추정하고 있는지 잘 예상하고 있는지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마진 하락에 굉장히 민감할 거고 마진은 사실 하락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한국이 이 레벨이 낮다라는 게 문제예요. 1%포인트만 하락하더라도 지금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190조 원인데 20조 원이 깎이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뭐 오늘도 사실 연간전망이 나오면 제가 기관투자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는 지금 한국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작년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3분기 그리고 그 다음 4분기, 1분기, 2분기 그리고 올해 3분기는 대략 컨센서스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는 계속 올라갑니다. 아. 내년도 추정치 그리고 다음 연도의 추정치까지 올라가요. 이거 저 리스크입니다. 네, 그게 사실은 기업 실적이 정말 확 꺾이기 시작했을 때 저희가 만약에 기업 실적이 안 좋은 국면이라면은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한 1년 반 동안 좋아졌다가 처음 둔화가 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한 3개월에서 6개월에 그러니까 4분기 이제 내년 2월 달에 4분기 실적 나올 거고 그 다음 1분기 실적 정도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사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리스크 요인까지 조금 말씀을 드려서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가 성장 뭐 실적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드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이라는 점은 좀 지금 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들의 눈높이가 확 좀 한번 낮아져야 됩니다. 네. 네, 낮아질 때에 사실 쇼크도 많이 나고요. 그렇죠.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좀 실적이 네. 크게 올랐다 빠지는. 그때가 네. 저는 또 저 정프로의 매수 기회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 정적이 되게 많네요. 중간 여기 뭐 전기가 안 들어오나 이렇게 자꾸 정전이 돼.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이게 3분기 실적에서 네. 조금 이러한 부분들이 발견이 된 게 네.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을 취합을 해보게 되면요 매출액은 살짝 잘 나왔거든요 기대치보다. 네네. 근데 영업이익이 기대치보다 조금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비용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단에서도. 네, 네, 네. 그래서 뭐 항상 영업이익률 하락에 대한 조금 리스크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네. 부분을 뭐 중간쯤에 집어 넣어놨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듀레이션 이야기를 듀레이션입니다. 이 자료 이제 원본에는 듀레이션을 제가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이제 굉장히 익숙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제가 계산한 듀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뭐 페이스북, 알파벳, 애플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빅테크 내에서도 금리 민감도가 낮은 기업이고요. 상대적으로 아마존이나 넷플릭스가 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예민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네네. 돼요. 근데 뭐 아마존이 안 좋고 뭐 페이스북이 좋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뒤에서 어떤 차트를 보여드릴 거냐면은 이 테슬라를 제가 이번 연간 전망에서도 두 페이지 정도를 다뤘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항상 매출액 대비 캐펙스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차트가 21년도에 이제 11.5%를 찍고 22년도 그리고 점점 낮아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보다 이제 돈을 버는 이제 사이클을 좀 맞이한 게 테슬라예요. 근데 테슬라가 사실 굉장히 고밸류 주식이잖아요. PER이 막 100배가 넘어가고 이제 뭐 그래서 금리가 사실 올랐을 때 굉장히 위험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테슬라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금리에 대한 방어력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은 이 테슬라의 듀레이션이 뭐 숫자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2019년도 하반기에는 한 18.5를 기록을 했다가요. 네. 지금은 16.5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주황색 선이 내려왔다라는 거는 금리가 올라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돈을 벌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네. 사실 이러한 금리 변화에 대한 방어력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듀레이션에 네. 대해서 이제 처음에도 잠깐 뭐 말씀하고 시작을 했는데 혹시 여전히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어떻게 우리 그냥 심플하게 투자 네.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예. 있는 기간 짧으면 좋겠죠. 예.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그게 거니까 금리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네. 이유는 그 이제 이자라는 부분들도 있고 만기하고 영향도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듀레이션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채권 전략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네. 뭐 지금은 채권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아 내가 있던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구나.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때 좀 네. 기간이 짧은 게 더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클리어한 것 같아요. 클리어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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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희가 2019년도로 과거에 가서 테슬라 네 2019년도에 네. 테슬라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아 그때 샀어야 돼. 그러니까 저 예를 들어 그때 사시는 분들은 네. 아 이 기업이 한 5년 뒤에 돈을 벌 거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사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를 보시면은 돈을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벌고 있고 내년도 내후년 더 벌 거야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2019년도에 테슬라를 사신 분들은 다른 기업들의 주가가 뭐 좋을 때 굉장히 조금 소외받았었던 국면도 길었을 거고 네. 근데 다만 지금의 테슬라는 돈을 버는 회사로 바뀌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뭐 결론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주황색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금리에 대한 민감도 그러니까 듀레이션 대비 어닝 그로스가 높은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가 좋은 기업 그러니까 나쁜 기업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 엔비디아가 사실 테슬라랑 아마존의 비슷한 듀레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사실 가격이 하락하는 정도가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은 이익 증가율이 높은 테슬라나 아마존을 선택하는 게 사실 더 저는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도비 시스템즈랑 넷플릭스가 비슷한 위치에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사실 넷플릭스가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주가랑은 전혀 무관한 거죠? 사실 듀레이션을 계산할 때 주가가 네. 들어갑니다. 아 네. 현재 주가가? 네 들어갑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성장주 그러니까 사실 듀레이션이 길다라는 거는 성장주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성장주 내에서의 선호도를 매길 때 사실 이 듀레이션을 활용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저희가 뭐 예상하고 있는 뭐 테이퍼링이나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네.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최근 분위기는
굉장히 파월이 좀 매파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약간 그러면 금리가 튄다라고 보시면은 오히려 더 이 듀레이션 대비 이익 증가율이 높은 성장주에 저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갑자기 이제 멘트를 바꿔서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면은 사실 듀레이션이 더 긴 쪽으로 저희는 선택하는 것도 성장주 로테이션의 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듀레이션 짧은 회사 몇 개 좀 짚어드리면 왼쪽 하단에 있는 그렇죠. 아, 그 정도는 알아요. 아, 네. 아, 이런 건 나 그거 읽으려고 하는데 막 그렇게 알려주면 어떡해. 네. 자, JP 모건, 그리고 엑슨 모빌, 파이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존슨 앤 존슨 이런 회사들이 대체로 듀레이션이 좀 짧은 회사들이고. 영어인데 읽으시네요. 우와. 긴 회사는 엔비디아, 셀즈포스, 넷플릭스, 테슬라, Thank you. 나이키, 어도비 등의 회사들이 네. 있는데 놀랍게도 마스터카드랑 비자가 그래도 꽤 높은 편에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긴 네. 편에. 그러니까 한 중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내년에 대한 시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사실 국면마다 주가의 스타일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아. 뭐 최근처럼 조금 좀 가치 형태의 주가가 좋을 때는 네. 사실 요 왼쪽 하단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직선 위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유명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네. 아 그러면 요 현재 주가에 따라서도 그럼 요 위치들이 막 바뀔 그쵸,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아 TMO도 있어요? 아 이거는 S&P 500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제가 상위 30개만 뽑은 겁니다. 네. TMO는 저기 아닙니까? 우리 저 군대 기차 군대 이용할 때. 네,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네 자원폐자원 봐주시면 유명강까지 나한테 이럴 줄 몰랐어요. 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아꼈는데. 네. 와 진짜 배신. 아 네. 아 오늘 정적이 굉장히 많네요. 세 번째 정적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서 네.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요새 ETF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서 ETF들의 듀레이션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에는 조금 오류가 있는데요. 요 위에가 금리 민감도가 오히려 화살표가 낙 반대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말씀드리면 전기차, 블록체인, 5G 테마가 성장주 테마 내에서 듀레이션이 좀 짧은 기업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래쪽에 뭐 핀테크, 3D 프린팅, 뭐 의료 기술 혁신이라는 테마들의 ETF는 금리 민감도가 조금 더 높은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리고 한국 기업들에 훨씬 더 관심이 당연히 많으실 것 같아서 예. 한번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삼성 SDI랑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실 2차 전지랑 뭐 바이오를 대표하는 성장주잖아요. 근데 사실 바텀업에서 봤을 땐 업종도 다르고 사실 기업이 어떻게 뭐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은 뭐 그건 바텀업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탑다운에서 봤을 때에는 그냥 성장주를 대표하는 두 개의 기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삼성 SDI의 주가가 작년 가을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굉장히 크게 아웃퍼폼했었던 국면이 있었거든요. 작년 9월부터 올해 한 상반기까지. 네. 근데 이 국면이 정확하게 금리가 오르는 사이클이었어요. 분명히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가 안 좋다라는 표현은 틀린 거로 이미 증명이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삼성 SDI의 듀레이션이 짧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오르는 사이클에서 주가 방어력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정말 바텀업에서 뭐 산업이 커지는 부분들을 주가에 제대로 반영을 시켜주는 뭐 그런 국면을 맞이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목에 이 듀레이션을 통해서 금리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성장주 내에서의 로테이션도 가능합니다. 듀레이션이 긴 성장주가 대표적으로 헬스케어가 될 텐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조금 완화적으로 스탠스를 취하는 뉘앙스들이 조금 모니터링이 되면은 당연히 듀레이션이 긴 헬스케어 쪽으로 비중을 늘리시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돈을 조금 더 빨리 벌 수 있는 전기차 쪽,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 전략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하면 연준이 좀 더 매파적이면 듀레이션이 짧은 걸로, 네, 맞습니다. 연준이 조금 네. 그 완화적으로 가면 듀레이션이 긴 성장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구분을 되겠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이 차트가 딱 그 내용입니다. 이 종목들을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우측 상단에 있는 기업들이 좀 듀레이션이 긴 기업들이에요.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브, SK 바이오사이언스,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가 듀레이션이 긴 성장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지금은 이익 증가율이 조금 더 높은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왼쪽 하단에 있는 기업들은 이게 성장주 카테고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하이닉스, FNF, 삼성전자, 현대 모비스 같은 기업들은 듀레이션이 짧은 기업들 내에서도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 기업, 한국 이 증시에서는 성장주랑 가치주를 사실 구분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네, 이게.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 대표적인 가치주가 롯데케미칼이나 포스코가 될 텐데요. 상반기에 주가가 좋았잖아요. 네. 주가가 싸서 좋았었던 게 아니라요. 네. 이익이 많이 늘어나서 주가가 됐었던 겁니다. 1월달,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1월달에 롯데케미칼이나 포스코의 PER은 굉장히 높았어요. 네, 절대적인, 왜냐하면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네. PER이 높아졌다가 이익이 회복하면서 좀 저 PER로 내려올 때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사실 가치주도 성장주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워낙 시클리컬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뭐 이 차트는 제가 미국은 아마 우측 상단만 동그라미를 막 쳤을 거예요. 네, 네, 네. 성장주를 제가 좋다라고 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 그림을 활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네. 그 왼쪽에 있는 쪽은 말 그대로 연준이 매파적일 때 네. 유리한 기업들. 맞습니다. 어, 네. 저 오른쪽에 있는 분홍색에 있는 기업들은 연준이 조금 이전보다 매파적에서 완화적일 때 유리한 네. 기업들. 맞습니다.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면 훨씬 네, 더 맞습니다. 활용하기가 편한 거죠. 네. 네. 혹시라도 자료를 저 지금 다운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왜냐면 좀 크게 보시는 게 유리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3프로TV 앱 그 시내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미래에셋증권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코스피 기업들만 예, 제가 그림을 예, 그려봤고요. 예. 아마 코스닥 기업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우측 상단은 마찬가지로 좀 성장주의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긴 기업들이 포진이 돼 있고요. 왼쪽 하단은 듀레이션이 좀 짧은 기업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뭐 SFA, 심텍, 유진테크,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은 듀레이션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익 증가율이 조금 높게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유진테크나 심텍을 성장주라고 표현하진 않거든요. 아,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업종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측 상단. 그러니까 뭐 LNF, 에코프로비엠, 첨보 같은 기업들 혹은 ST팜, DOU 같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이 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로스가 나오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ST팜은 뭔데 이렇게 오른쪽 끝에 혼자 원료입니다. 그 제약 원료 동아제약의 자회사고요. 아. 예전에 그 C형 간염 치료제 만들었던 거에 대한 원료를 냈던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S&P 500 기업들 보여드렸고 코스피 네. 코스닥 기업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항상 제가 자료 마지막에 준비하는 그 종목 테이블로 한번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아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테니까요. 조금 읽어드려야죠, 뭐. 네. 그런데 네, 이번에 연간 전망 자료라서 네. 좀 많습니다, 종목들이. 아, 요거는 이제 역시. 에... 뭐 추천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네. 스크린을 쭉 해오신 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류를 하셨냐면 S&P 500 기업들 가운데 듀레이션 대비 24개월 추정 EPS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2021년에서 2023년까지 개선되는 기업, 2022년, 2023년 매출액 증가율 10% 이상, EPS 증가율은 15% 이상인 기업들만 네. 이렇게 쭉 따오신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뭐 굳이 10%랑 15%를 잡은 이유는 네? 이게 S&P 500 기업 내에서 상위 30% 정도의 레벨이라고 그 정도가.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인 잉여 현금 흐름은 제가 돈을 버는 성장주를 좀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기업의 돈이라는 거는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지표로 조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음흠. 그래서 일단 뭐 읽어드리기 전에 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이 제가 음영을 칠한 기업이 있고 음영을 칠하지 않은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음영을 칠한 기업은 지금 당장의 전망이 더 좋아지는 기업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월간의 전략 자료를 쓸 때에는 항상 이 이익 모멘텀이 좋은 기업들만 가지고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연간 그러니까 내년 시장을 바라볼 때에는 이 음영이 칠해지지 않은 기업들, 예를 들어서 서비스나우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추정치가 좀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내년 어느 구간에 들어가서는 다시 추정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워치리스트에 넣어줘야 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네. 이제 클라우드 쪽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보다 항상 조금 더 빨리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뭐 연간점만 쓸 때에는 그 이익 모멘텀이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제가 스크리닝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 달에 좋은 전략 이럴 때에는 항상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년 시장을 바라볼 때에는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중요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변화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간단간단하게 좀 제목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음영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음영 친 부분만. 네. 지금 봤을 때 괜찮아 보이겠습니다. 자, 덱스컴, 테슬라, 페이컴 소프트웨어, 포티넷이라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리고 뭐예요, 이건? 엔페이스 에너지. 맞아요? 엔비디아. 그다음에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 넷플릭스 영어입니다. 온라인 테크놀로지. 한국어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한국어로 아시죠? 영간 씨. 네. 정말 이럴 거예요 나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나 미국 갔다 온 사람이요. 네. 네. 자,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부킹 홀딩스, 플릿 콜. 뭐 읽어봐. 유명 간 읽어봐요. 아, 저도, 나만 못 읽는. 아, 저도 한국 출신. 한국. 잘 영어 잘 못해서 한국 출신이 아유 네. 한국인데 한국 출신 네, 이런 회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료 네. 다운받으시고요. 한국 회사들은 다시 제대로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기준입니다. 음영을 제가 이제 빨간색부터 파란색으로 칠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한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에 네. 이제 빨간색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네. 금리가 올랐을 때 그렇습니다.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기업. 다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음영 부분만 좀 읽어드릴까요? 네, 한국 네. 기업들은 음영 부분 좋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일진 머티리얼스, 하이브, 삼성 SDI, MCNEXT, FNF 요 정도가 네. 이제 코스피에 있는 네, 맞습니다. 회사들이고요. 코스피에 있는데 한국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영어. 제가 예. 그러네. 예. 여기도 다 영어네. 경쟁가율이 높은 기업들이 정말 희소한 내년의 시장이라는 게 저도 일을 하면서 정말 기업 스크리닝을 해보면은 예.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네요, 진짜로. 네. 자, 그리고 코스닥에 역시 음영 있는 기업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LNF, 펄어비스. 펄어비스나 있던가? 좀 산 것 같기도 한데 펄어비스도. 잠시만. 아프리카 TV, 제이시스 메디컬, 레이? 치과 관련 기업이고요. 예. 아, 인레이 뭐 이거 하는 그 레이인가? 그 레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예, 치과 쪽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료실에 업로드 해놨으니까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부끄러우셨어요 혹시? 아니요, 제가 좀 사실 이게 전망 자료가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거든요. 아, 그걸 좀 줄여서 그쵸, 압축해서 예. 설명하시느라고 네, 그래서 조금 최대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만 좀 가지고 왔는데 뭐 플립포트는 네 뭐 인터넷 찾으시면 나오실 거예요 아마 네. 그게 풀 뭐라고요? 풀 리포트라고 합니다. 아, 풀 리포트? 네. 아, 난 아까 그 영어 회사 거긴 줄 알았어. 리포트 전부요. 아, 네, 풀? 네. 뭐 저희 회사 홈페이지나 뭐 이런 제 채널 참고하시면은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쓰셨고요. 네. 오늘 뭐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일단 한번 또 좀 정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내년 시장은 성장률이 둔화될 것 같다. 당연히 이에 따라서 기업 이익 전망치도 함께 둔화되는 모습이 보일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실 그 성장주들이 어려울 건데 내년 같은 경우는 성장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그런 성장주들이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 될 거다.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성장이 크진 않은데 이제 매파적일 때 나올 때 그때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기업들은 우리 뭐 유명한 연구원님 자료 보시면 그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여기 해당이 되고 또 반대로 그런 상황에서 또 연준이 또 갑자기 매파적에서 비둘기표로 표현하면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을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같은 성장주 내에서도 조금 스타일을 달리해가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 자료를 오늘 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험과 관련해서는 지금 기업들과 관련해서 원재료 관련한 부분에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오른 거 아직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네. 내년에 이익 전망치가 생각보다 크게 훼손될 수 있는 구간이 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네. 있으니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정리를 잘해요. 우리 이선엽 선생님만 믿고 저는 오늘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방송했습니다. 네. 아, 우리 이선엽 선생님과 함께한 오늘 퇴근길 라이브 깔끔한 정리까지 완벽하게 오늘 방송은 잘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임명관 연구원님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아니 아무래도 자료 발간하자마자 장 색깔이 정말 바뀌었어요. 변했죠. 아, 엄청. 네. 내가 화요일에 썼는데 화요일부터 장이 바뀌더라. 화요일 오전까지는 맞았는데요. 네. 딱 오후부터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기업들이 주가 조정이 좀 세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이제 구간일 거예요. 투자자 분들은 근데 내년 시장을 조금 길게 바라봤을 때에는 올해 사실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기업들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사실 올해는 3월부터 11월까지 한국 시장에서 뭐가 좋았냐고 물어보면은 성장주도 아니고 가치주도 아니고 중소형주가 좋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맞아요. 유일한 아웃퍼폼했었던 스타일은 중소형주였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중소형주는 아시겠지만 사실 연말에 가면은 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걸려있고요. 아, 있죠, 있죠. 사실 상대적으로 수급적으로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뭐 최근에 이틀간의 대형주의 이 아웃퍼폼은 저는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게. 네, 12월 장세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내년에는 올해 저희가 많이 봤었던 이런 성장형, 테마형의 기업들이 네. 아웃퍼폼할 수 있는 구간이 훨씬 더 길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네. 조금 저의 만약 성장주가 막 오늘 좋았으면은 웃으면서 말했을 텐데 네, 오늘은 네. 이틀 동안 색깔이 조금 많이 바뀌는 바람에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의 색깔과 내년의 색깔은 좀 다를 가능성이 네. 좀 매우 있습니다. 자, 오늘 12월 2일 목요일 저녁 저희와 함께해 주신 퀀트, 여의도 퀀트왕 우리 유명관 연구원님 미래에셋 증권에서 오셨고요. 고생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 명가 메리츠 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달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의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